안녕하십니까. 일상의 삶과 현장에서 꼭 필요한 기본적인 소비 지식을 전달하는 텍스나라입니다. 오늘은 정전기를 잡아라. 정전기 스톱! 정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정전기란 무엇인가? 정전기란 사람의 신체는 마찰 등으로 인하여 전기를 발생하지만 실제의 일상생활에서는 체내에 쌓인 정전기가 외부로 방전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마찰에 의해 전자의 이동이 발생하는데 한쪽에 치우친 전자들이 전도체를 만나게 되면 평행을 이루는 성질로 인해 따다닥 뽀지직 찌릿찌릿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정전기입니다. 즉, 흐르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는 전기, 멈출 정자를 써서 정전기라고 합니다. 정전기 발생 원인은 특히 합성 섬유의 경우 공정 수분율이 낮고 표면 전기 저항도가 면이나 천연섬유에 비해 많이 높고 반감기도 길어서 정전기 발생이 많으며 잘 사라지지도 않고 정전기가 쌓이는 수치가 커집니다. 건조한 환경, 몸에 수분이 부족한 경우에 발생되며 평소 땀이 적거나 건성 피부인 사람은 정전기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어린이보다는 노인이, 뚱뚱한 사람보다는 마른 사람이 더 민감하게 정전기를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래 표는 섬유들의 정전기 발생 정도를 알수 있으며 섬유 중에 면이 가장 적게 발생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정전기가 얼마나 발생되는지 보는 것이 표면 전기 저항,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이 반감기이며 표면 전기 저항을 면을 일로 했을 때 다른 섬유들과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수 있고 반감기, 전기를 대전시켰을 때 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의 경우 면이 0.025초로 순식간에 줄어드는 정전기 발생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면은 공정 수분율 8.5%, 울 15%, 실크 12%, 레이온 11%, 합성 섬유 같은 경우는 폴리에스터 0.4%, 나일론 4.5%, 아크릴 2%입니다. 근데 실제 표면 전기 저항, 면에 비해서 폴리에스터나 나일론, 아크릴은 아주 큰 수치로 차이가 납니다. 또한 반감기 또한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만큼 합성 섬유는 정전기 발생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전기 방안의 대책 방안으로 정전기 방지의 대책 방안으로는 먼저 대전 방지 가공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방법이지만 합성 섬유의 대전 방지 가공, 즉 OH 수산기를 부여하는 것으로 수소 결합이 가능하게끔 해서 수증기나 수분이 합성 섬유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친수화 시켜주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대책 방안으로는 도전사, 전기 저항이 낮은 원사, 도전사를 이용하여 체내에 발생한 정전기가 빠르게 방전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후가공. 섬유 표면에 피막을 형성시켜 친수기 크라프트 중합, 두 분자가 가지 모양으로 결합해서 중합되는 것으로 텐터기에서 대전방지 가공제 등을 투입하여 원단에 골고루 침투하도록 하여 열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대부분의 합성 섬유는 이 가공을 병행하여 진행하지만 영구적이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인 대전 방지 가공으로는 계면 활성제,
섬유 유연제 등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대전방지제를 이러한 이 기계는 텐터링 기계입니다. 이 텐터링 기계에 열 고정을 하기 전에 대전방지제나 유연제, 침투제, 수지가공제 등을 혼합하여 열 처리하여 직물 표면에 침투할 수 있도록 침시키는데 최대한 이러한 가공제들이 골고루 침투하도록 해서 열 처리를 하고 난 이후에 대전 방지 효과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대전 방지 가공 효과로서 방금 설명드린 수상기를 부여하는 방법, 또 이러한 도전사, 여기에 보면 까만 실들이 있는데, 이러한 전기 저항이 낮은 원사를 이용해서 이러한 대전 방지 가공 원단을 생산하여 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대전 방지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세탁 시 세제와 함께 헹굴 때 섬유 유연제를 넣고 헹궈줍니다. 착용 2, 30분 전에 액체 스프레이, 요즘은 이런 기성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정전기 제거 및 방지제와 같은 이런 액체 스프레이를 사용하여서 착용 전에 미리 의복에 가볍게 뿌려 놓은 후 착용하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피부 표면, 특히 얼굴이나 팔, 다리 등 노출 부분에 보습제, 이와 같은 보습제 등을 충분히 뿌리고 발라서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고 의복을 착용하게 되면 정전기가 많이 반감이 됩니다. 세 번째 대책 방안으로는 가정에서 많이 쓰는 방법으로 아주 간단합니다. 가습기를 틀어 놓아서 실내 습도를 60% 정도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또 대신에 가습기 대신에 젖은 빨래를 널어서 널어 놓거나 수족관 등을 설치해 놓는 것으로 정전기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옷 입기 전에 욕실에 걸어두기. 아침 샤워 후 옷을 욕실에 걸어두면 습기 때문에 정전기가 없어집니다. 니트 소재의 소매에 클립을 꽂아두면 클립을 통해 정전기가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외출 후에 돌아오셔서 외투부터 벗지 말고 양말부터 벗으면 맨발을 통해 정전기가 바닥으로 방전이 됩니다. 정전기가 잘 발생되는 옷 사이에 신문지 등을 끼워서 마찰이 줄어들게 되면 정전기가 반감이 됩니다. 코트에 옷 커버를 씌워 놓으면 정전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탁 후 헹굼 때 식초를 넣어주는 것도 정전기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정전기 방지 시트를 구매하여 건조할 때 시트를 넣고 돌리면 정전기 방지가 가능합니다. 정전기 발생이 심한 합성 섬유로 제조된 의복 착용을 피하고 면소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꼭 이러한 면소재가 아닌 니트 스웨터나 이런 두꺼운 옷들을 선호하게 되면은 위와 같은 방법들을 통해서 미리 정전기를 방지하고 난 이후에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플라스틱이나 금속성의 머리 빗보다는 나무로 된 빗을 사용하면 정전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TV나 컴퓨터 등 가전제품 먼지 제거할 때 식초를 사용하면 정전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셀프 주유소나 차 문을 열 때나 문고리 등을 통해서 문을 열 때는 정전기 방지 홀더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정전기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체내 정전기 만병의 원인. 체내 정전기란
몸 컨디션 불량의 원인이나 각종 질병의 원상으로 몸 안에 정전기가 쌓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혈중에 전위를 가진 것과 마이너스 전위를 가진 것이 있으면 자석에 음극과 양극이 당기는 것처럼 서로 붙게 되는데 손발끝이 차가워지는 것은 체내 정전기로 인해서 일어나는 초기 증상으로 내장의 기능이 나빠져서 다양한 질병의 발병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체내 정전기를 증가시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자율신경의 기능이 무너지면 활성산소를 발생시켜서 만병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체내 정전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우선 흙 표면이나 바다의 모래사장을 맨발로 걷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전기 제거에 효과적인 축축한 토양에 맨발과 맨손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좋지만 거기에 소금물, 염수를 뿌림으로써 전기가 잘 통하게 되어 효과가 높아지며 대지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흙에 손을 닿게 되면 정전기가 쌓이지 않고 공원 같은 데 가서 맨땅 위를 맨발로 걷거나 하는 것도 좋은 해결 방법입니다. 이러한 체내 정전기는 만병의 원인이기 때문에 우선 스트레스를 제거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오늘 정전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가장 적용해야 될 것들은 효과적인 정전기 방지를 위해서 적용해야 될 것들은 인체에 수분이 충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합성섬유 우복 착용보다는 면소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탁 후 헹굴 때 섬유 유연제를 넣고 헹궈줍니다. 대전방지제 스프레이를 사용해서 미리 옷에 2, 30분 전에 착용하기 전에 스프레이를 뿌려줍니다. 가정에서 할수 있는 돈이 들지 않고 대전방지를 방지할 수 있는 대전방지요법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해소로 인체 내 정전기가 제거될 수 있도록 즉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중에 일반적으로 바닷가 모래나 겨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쉽지 않지만 최소한 흙을 한 번씩 밟아보는 것만으로도 인체 내 정전기가 많이 제거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